셋. 저희 KBS가 지난 1년간 농사를 짓는데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준비한 자리인데, 저는 글쎄 회사에 열심히 한 직원이 받아도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. 입사하고 10년간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. 저기 우리 전현무 선배님이 남기고 간 생생정보통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9년간 진행을 했고요. 올해 7월 그만둔 이후로 그래도 어쩌다 예능 프로그램을 3개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. 너무 감격스럽고 기뻤는데,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 능력으로 혼자 해낸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았어요. 그러니까 노래가 좋아라는 프로그램도 장윤정이 MC로 딱인데 마침 남편이 KBS 아나운서라서 함께 가는 기분도 있었고, 제가 아이를 낳았는데 마침 그 아이들의 엄마가 장윤정이라 또 슈퍼맨에 돌아왔다에 들어간 건 아닌가. 그리고 편스토랑도 많이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경규 선배님께서 주기적으로 탄압해 주시면서 제가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내년에는 조금 더 저 혼자 뭔가 할 수 있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고, 너무 많습니다. 업무적으로 저와 조금이라도 옷깃을 스친 모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. 저희 KBS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, 주눅 들지 않고 제가 열심히 방송할 수 있도록 제 존재의 근간이 되어준 우리 아나운서실 식구들, 그리고 엄마 얼굴도 있는데 아빠 얼굴 물려줘서 미안한 우리 아이들, 그리고 행사 마치고 이제 고속도로에 있을 것 같은데 제 만능 치트키입니다. 제 회사 생활의 절반을 그냥 아나운서로 살았고요, 절반은 장윤정 남편으로 살았는데,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